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소개할 악기는 USA 스펙터 5XL인데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수입했다가 이제 판매되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또 이번에 또 돌았으니까 세 번째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신품으로, 두 번째는 중고로, 세 번째도 중고로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악기예요. 정말 좋은 악기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매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그 얼레벌레 한 8년 다 돼가잖아요. 이게 8월생이니까. 근데 보시면은 여기 뭐 제가 사진에서 다 찍었는데 아까 요 정도,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측면에 찾아봐야 이렇게 만져서 훑어서 만져봐야 될 정도의 요런 조그만 덴트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 좀 제일 큰 거네요. 요 부분, 요거 외에는 뭐 넥 뒷면에 살짝 요 정도. 네, 이거를 제외하면 연식에 비해서 뭐 8년간 이제 그 여러분의 주인, 몇 분 되시겠죠? 그 함께 악기 치고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너트가 교체됐어요. 이렇게 주인분들을 만나면서 거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저희 그 매장에 오셔서 제가 이제 셋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줄을 교체하실 때 그냥 줄을 이 상태에서 막 긁어서 해서 막 교체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뭐 지판 쪽이나 이게 헤드 쪽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갈려 있는 가루가 조금 나오는, 막 고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들어서 튜닝이 어느 정도 탱탱이 될 때까지 들어서 조이시면 돼요. 그러면 너트 홀이 덜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있는 그 코어 커스텀 샵에서 되게 정교하게 굉장히 잘 하셨네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아마 손녹손녹 TV에서 브라스 너트 교체하는 그 편에 아마 이 베이스가 나와서 그 코어 커스텀 사랑님하고 손녹손녹 두 분께서 같이 이제 이거를 그 영상으로 올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현 베이스, USA 스펙터에 들어가는 6현 베이스 브라스 너트인데, 보시면 이제 윗부분이 얘네들은 좀 각지게 돼 있는데, 지금 코어 커스텀에서 이쁘게 다 이렇게 보면 그 말 그대로 못다기를 했죠. 이렇게 라운드를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비교해 드리려고 오리지널 6현 USA 너트를 가져왔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옵션이, 가격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스펙트를 안 한 지 2년도 됐고, 가격표에서 이제 요 워터큐어드 레드우드가 옵션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벌목을 해서 생기는 나무가 아니라 강이나 호수 거기에 이제 그 가라앉아 있는 레드우드를 올려서, 스펙통 말씀으로는 그때 최소 50년에서 100년 그 정도 가라앉아 있던 나무를, 레드우드를 이제 다시 건조해서 이렇게 음향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무늬가 상당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에서 사라질 때는 이게 없어져서 옵션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션으로 그때 얼마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스펙통이, 그리고 상당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그 바디 옵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스펙터는 기본이 맷 피니쉬예요. 무광 피니쉬고, 이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899달러였어요. 굉장히 고가의 그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700불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지판 500달러 중반인가 그랬고, 얘도 탑 옵션 중에 굉장히 비싼 옵션이었고, 그 다음에 하이글로스 피니쉬 이렇게 들어가서 상당히 그 고사양의 옵션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하드 케이스도 보시면 이제 중국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다 중국제로 나오는데 이건 오리지널 TKL 메이드 인 캐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면 보시면 네, 멋진 월넛
예, 월러파드고요. 예, 3피스 레이플렉입니다. 그래서 예, 바디도 상당히, 그리고 사운드는 이제 풀 볼륨에 다 중간, EQ도 중간, 다 중간입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메이플 바디 그러면 뭐 좀 가볍다 뭐 그런 뭐 소리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가벼운 게 아니라 로즈나 에보니에 비해서 소리가 밝게 느껴지는 거지, 얘가 막 탕탕 뭐 이렇게 해서 어 밝어 막 너무 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로우비 진짜 끝내줘요. 프론트 픽업, 그리고 트래블은 정말 고급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베이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스펙터는 뭐 메탈 악기 뭐 또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정말 좋은 로우비 잘 빠지고 멋진 오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14년도에 제가 수입했던 저희 가게 세 번째 들어온 USA 스펙터 5XL 그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